오늘 우리 원광 디지털 대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직원 모두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원광 가족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광 디지털 대학교는 2002년 3월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계엄 대학으로 개교를 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학과를 개설해 왔습니다. 2007년에 독립 건물의 교사를 마련하고 교과부의 원격 대학 종합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사이버 대학으로 전환 인가를 받아서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키워왔습니다. 2011년에 웰빙 문화대학원을 인가 받아서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고, 2012년 3월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천여 평 규모의 서울 캠퍼스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세권에 마련하는 등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원광 디지털 대학교가 초창기 변변한 독립 건물도 없이 출발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전 교직원의 헌신적인 합심 노력과 재학생 동문 여러분들의 뜨거운 학교 사랑, 그리고 원광 학원 법인을 비롯해서 모든 원광 가족, 원불교 교단의 성원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오늘날 온 오프라인 대학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대학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에 만족하며 안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10년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성화되어 있는 우리의 장점을 계속 살려나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극복하여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창의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마인드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캠퍼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화야말로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다는 온라인 대학의 가능성을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다가오는 10년을 준비하면서 모든 구성원의 의지를 모아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웰빙 문화의 글로벌 리더, 최우수 대학으로 재학생 1만 명의 명문 원광 디지털 대학교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웰빙 건강과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특성화한 우리의 강점, 전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사랑과 열정, 혁신을 통해 쌓아온 내부 역량 등을 모아 노력하면 충분히 우리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우리의 꿈과 희망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재학생 동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학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원광 디지털 대학교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 사이버 대학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뜨겁게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대학의 개교 10주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